현재까지 한국 경제 수출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7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도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로 내년부터 본격 시작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자 오늘 이두 번째 이슈로는 현재까지 우리 수출 현황 짚어보고요. 앞으로 특히 내년도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경제 수출은 좋다. 아, 내수가 좀 어려운 걸 수출로 메우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시월이요. 시월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 수출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수출은 2023년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플러스거든요. 한국 경제 수출 현황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보죠. 뭐 이제 아무래도 쌍두 마차라고 할수 음. 있는 반도체 분야하고 이제 자동차 분야의 수치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분야가 호조인 것은 아무래도 지금 AI 전환이라든지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한 어, 기반 마련을 위해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AI 반도체는 에 연산을 하긴 하지만, 과연 데이터 센터도 줘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이 강점이 있는 아, 어떤 메모리 반도체 수, 수출 같은 것도 늘어가지고, 한 125억 달러 10월에 수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요? 예, 반도체만 네. 125억 달러 수출하고, 보통 이제 반도체가 전체 수출량이 한2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한 총량 575억. 아, 달러 가량 수출을 했다라고 그 정도 내에서 보통 수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그 정도 규모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총 수출은 5 7 0억원 규모.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역시 친환경 전환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전기차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신차 효과 같은 것들이 곁들어서 자동차 분야 역시 한 62억 달러의 수출을, 아, 달성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결국 이두 분야가 결국은 180, 그러니까 거의 200억가량, 200억 가량, 200억 달러 가량의 수출을 해서 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 밖에도 뭐 석유화학도 안 좋다 뭐좀 이야기하는 석유화학 도한4 0억 달러 가량 음. 그다음 에 가전도 뭐치억 달러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뭐 석유 제품이라든지 중국에 좀 수출을 많이 했던 정밀기계 같은 분야 같은데는 조금 수출이 저조한 양상이긴하다 네. 뭐더 좋은 뉴스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뭐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강세가 어떤 내수의 부진을 조금은 덮어주고 어떻게 보면 견인해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아마 그렇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수출입 추이하고 무역 수지 한번 표를 보면서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수출도 10월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까? 무역 수지도 계속해서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한번 볼까요? 예, 예. 네. 그 수출은 계속 이제 그 10월 통계로는 가장 많은 수치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75억 2천만 달러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어, 그니까 사실 올해 초에 약간 기저 효과 같은 것들 때문에 음. 수출 약간 부진을 겪긴 했거든요. 520억 1억 달러 정도 1, 2월에 좀 부진을 겪긴 했는데 이 이후에 5 5 0 달러 이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칠천억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에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만 분발한 사람 이런 기대감들이 그렇죠.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반도체랑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흑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상. 황 작년에는 사실 혹은 재작년에는 반도체 단가가 굉장히 낮았죠. 반도체 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적자 같은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올해는 뭐 지속적으로 어 지금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어 지금도 뭐 31억 달러 흑자, 뭐 9월 달도 어 66억 달러 흑자, 뭐 6월 달에는 82억 달러 흑자, 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무역수지가 아 좋게 아 나오고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결국 산업 전환의 핵심이 되는 두 분야라고 이야기하죠. 반도체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 쌍끌이를 하면서 수출과 무역 수지를 동반 견인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이제 동반해서 ICT 같은 것도 역시 좀 네.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안 좋지만요, 지금 K 자동차, K 반도체 수출 실력, 실적은 굉장히 좋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음, 수출 전체 목표가 7천억 달러인데, 앞서도 보시면 매달 거의 580억 달러, 570억 달러 수출을 착착착 해 나가고 있거든요. 두달 남았잖아요. 교수님, 7천억 달러가 달성이 될까요? 아, 열심히 하면 달성이 돼. 얘는 사실은 못 배우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수치상으로는 조금 조금 부족한 측면. 그래서 나... 11월, 12월에 조금 달리면 어떨까요? 근 이제 계절적으로 약간은 수출이 조금 어려운 시즌인데 11월, 12월에 수출이 많은 시즌 아니긴 한데 올해 네. 지금 5,662억 달랑를하고 예. 음. 보통 지금 수준이 5,600억 뭐 조금 더하는 5,800억 정도 상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수치적으로 달성하려면 그 매달 700억 600억 달러 이상은 600 해야 되죠. 600억 이상 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수치 를 넘기기가 아,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예. 더 분발 해야 되는 시점인 건 분명히 맞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7천억 근처까지 가는 거 자체가 굉장한 성격이다, 굉장한 성과다라고 아, 아마. 그렇게 이해할... 역대 최대겠죠. 역대 예. 최대 규모의 달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늘 열심히 잡고 음. 거기에 따라서 달성하면 진짜 좋은 것이고 거기에 네. 따라서 어떤 상, 아, 전반적인 기여를 평가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할 수준이기 때문에 아, 올해 수출 시점 굉장히 호시적이다그것에 네. 대한 어떤 평가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은 꿈은 버리지는 아, 않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자동차도 잘하지만 올해 돌아보면 원전 방산 또 해양 플랜트 수출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7천억 달러 수출에 집착하는 또 저, 몰입하는 이유가 한일 대결이 있어요. 우리가 수출로 일본을 이때까지 X로 이겨본 적이 없는데 7천억 달러면 안정적으로 이길 수가 있다. 6,900억 달러 여도 좀 될까요? 한일 간의 대결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과의 어... 수출 대결은 승리를 할수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출 경 사실은 뭐두 네. 나라 경쟁하는 게 네. 이제 뭐 수치적으로 하는 게좀 뭐 의미가 없기 의미가 좀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애국심을 자극한다는 <laughs> 측면에서 굉장히 네. 자, 조,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일본은 어, 작년까지는 7천억 불이 넘었습니다. 시장 달러 네. 넘어서 우리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올해 전반기 수출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일본이 장차 네. 뭐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네. 수출이 안 좋으면서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을 수출 마이너스가 수치좀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는 오히려 어,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네. 아, 수출이 늘었다. 네.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98% 수준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혹시나 7천억 불을 달성한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봤을 때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역사상 거의 상반기에는 차... 거의 붙어 있네요. 예, 네, 상반기 네. 거의 붙어 있어서 98%그니까 97%에서 지금 네. 10월까지 추기하면한 98%까지 쫓아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 하반기 그두 달에 뭐 반도체라든지 네. 자동차가 또 아까 좀 얘기가 그래프가 아니에 얘기 말씀 못 드렸는데 내수도 많고 생산량도 많고 무역 수지도 굉장히 좋은 트리플로 네. 좋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역전하는 것도 <laughs> 아, 가능하지 않을까? The cat sat on the 사실 이게 결국잘 팔리고 하면은 우리 애국심이 고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laughs> 네. 아, 경제 사, 뭐든지 프로파가단 같은 게 중요한 건데 내년에 또 잘할 수 있는 동력이 될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네. 반도체 결국 환율도+ 환율도 중요하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가격 같은 물건을 팔았을 때 얼마나 벌수 있느냐가 일선 되기 때문에 환율 역시 중요하고 반도체 아, 자동차 이런 메인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따라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역전하면 또 내년에 아, 또 좋은 아, 좋은 어떤 출발할 을수 있는 이런 계기. 니까요. 그리고 좀 기대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7천억 달성은 7천억 달러 달성은 뭐 그런 전초라고 네.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수출 규모도 중요하지만은 수출의 질이라든가 내용도 중요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항상 우리가 한일전은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이겨야 된다는 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수출 한일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거의 한97% 정도까지 따라붙고 있어서 마지막 11월, 12월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 만에 하나 뭐 일본 수출액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내년이 또 있죠, 교수님? 어 내년에도 아프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자동차, 네, 자동차 네. 두 분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석유학이 네. 올해 좀안 좋았는데 네. 석유학 부분에서 얼마도 라 회복할 수 중국이 있는 살아난다면. 네, 중국이 살아난다면, 네. 중국이 살아나 회복할 수 있느냐가 막 아,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좀 기대감이 꺼졌던 감이, 그러니까 좀 음. 어떻게 보자면 최근에 뭐 보고서들, 보고서들 네. 같은 것들이 AI 거품론 같은 나오면서 아, 좀 우려를 그렇구나. 하긴 했는데 네. 또 보고서를 고치는 또 특이한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네. 한동안 이제 반도체 수요가 줄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음, 음. 아 긍정적인 어 뉴스는 계속 나오고 좋습니다.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친환경 전환하고 안무에도 관련이 깊은데 그리고 현대차가 네. 결국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겠다. 결국 플랫폼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된다라 그러면 아, 내년에 더 좋은 수출 수치를 아,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경이 조금 좋아지고 중견기가 좋아지고 미국 역시 이제 친환경 전환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 지나치게 누르지 않는다 하고면은 내년에는 뭐 진짜 정말 5,700억 네. 쉽게 넘길 수 있는 이런 수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어땠습니까? 사실 외국인 투자 역시 네. 올해 굉장히 좋았다이게 네.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우리나라 역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기업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음. 해외 기업 이 공급망이 갖춰지는 거고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종 상품을 생산하지만 일부 해외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 공급망 기지를 만들어서 전달해 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오 분야도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 이런 흔히 말하는 복제약 만드는 네. 분야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동차라는 신재생 에너지에 전반적으로 아 투자가 많이 아,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추구하는 분야가 첨단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첨단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친환경 이런 분야들인데 이런 경에 대해서 결국은 뭐기회 특구라든지 혁신 산업 지구 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하면서 정부가 굉장히 아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해외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공급망을 가지게 되면은 해외 기업 역시 투자 굉장히 가능성이 터지게 됐고요. 지금 뭐 외국인 투자 성과 데이터 잠깐 나왔는데 네. 어, 계속 늘어나고 있어니요 네, 계속, 계속 빠르게 네.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어, 252억 달러까지 음. 어, 늘어난 이런 상황이다. 결국은 그 이것은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네.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첨단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 역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특구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투자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이 투자 인센티브도 실제 네, 아, 반영이 네.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에 모여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쪽에 FDI, 그니 말한 직접 투자가 오는 것들이 국내 생산만을 경고히 하고 외국 기업들도 빠져 못 나가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기제이기 때문에. 네. 아,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민간 기업들의 노력도 많이 있죠. 우리 케이 수출이 잘된 데는 하지만 정부의 노력,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큰 역할했습니다. 을 대표적인 게 무역금융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올해? 아 어, 올해 무역금융 역시 역대 최대 네. 규모라고 이야기하고 할수 있겠고요. 어, 24년 이제 3 7 음. 5억아370 조원가량 무역금을 공급했다라고 네. 지금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형태는 이제 보증이라고 음. 보시면 될 것. 보증이란 것은 아, 금리를 아, 싸게 공급해서 무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아, 더 싸게 이제 자본조달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고 공급을 하고 원자재를 살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무역보증 기금하고 그다음에 수출이 은행들에서 보증도 많이 하고 아, 직접 대여도 대출도 많이 해서 저금리 대출 그렇죠. 같은 것도 네. 아, 많이 해주면서 무역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무역 보증 기금의 보증은 뭐 263조 원 가량 될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수출입 은행 역시 특히나 지금 원전이라든지 혹은 다른 분야들에서 굉장히 많이 친환경, ESG 이런 분야에 대해서 수출을 엄청나게 돕고 있거든요. 네. 또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기금 같은 것들을 형성하면서 돈을 많이 돈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두 기관이 양축이 돼서 결국은 어님 수출입 금융이라가 는 아, 무역 금융을 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뭐 기업 어, 기업 보증 기금, 어, 기술 보증 기금, 네. 뭐 신용 보증 기금 이런 데서도 아, 충분히 보증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이제 11월, 12월 남아 있지만은 잘해왔고 참 좋은 수출 쪽으로는요 그런 한 해였었는데. 내년부터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가장 바쁜 부서, 뭐다 바쁘겠지만요.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합니다. 보니까 산업 쪽 완전히 바뀌죠. 통상 쪽 완전히 바뀌죠. 기후협약 뭐 탈퇴 미국 나오지 않습니까? 에너지 분야 완전히 바뀌죠. 와, 이거 굉장히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 전략을 짜고 있나요? 어,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모든 분야에 대해 서다 대응 전환을. 일단 다 바꿔야 돼죠다 예, 바꿔야 네. 될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수출천에서는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란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2010년대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컸고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아 미국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또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것들이 보복 관세 같은 것들이 물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고래 등에 새우 등터진다고 해서 아 피해를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제간의 어떤 패권 경쟁에 있어서 관세 전쟁 같은 게이루어지면은 중국에만 목적 탈을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역시 네. 중국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 관세를 아예 안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 역시 좀 올라갈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수출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하고 미국의 수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이유라인도다뭐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는 다자간 협약이라 그래서 음. 통상 협약 같은 것도 굉장히 다자간으로 해서 금융안정반도 구성하고 했는데 이제는 일대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있거든요. 양 나라 간의 어떤 것들을 어, 어떻게 보면 교섭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양국간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양국 FT 예전에 뭐 삼자간 FT 이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양국간 F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극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개별적인 FT, 뭐과테말라라든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까지 어, 범위 넓히면서 개별국가 에 대한 FTA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 그다음에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EPA 같은 것들도 네. 개발도상국 위주로 많이 늘리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미국이나 이런 중국의 경제 충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쟁력은 투자기 때문에 이런 아까 기회 특구라든지 이런 특구를 지속적으로 특구에 대한 혜택들을 늘리면서 첨단 혁신 산업의 경쟁력을 유보시키려는 계속 지키고. 경쟁력 격차를 별리 이라는 이런 노력들을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또 자국 우선주의, 지정학적 위기, 중동 리스크 이야기 지금 중동 뿐인가요?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대만도 지금 들썩대고 있고 굉장히 다른 2025년 한해를 맞게 될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정부가 바쁩니다. 어,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지금 그러나 세우고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좀. 예측 불가한 네. 측면들이 많거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또 미국 정부 내 입장 같은 것들이 또 정리가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미국이 보조금을 주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 조금 아 이런 것도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결국 이건 보조금의 정책인데 보조금 주는 것을 과연 깎을 것이냐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는 상황이고, 미중 간의 갈등이 진짜 관세를 60%를 올리면서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나라가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 아 계속 아 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는 했잖아요 트럼프가 예, 한다고 했는데 예. 아 우리는 그니까 논리는 그런 거죠 사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동, 관계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절히 깎아주겠다 그런 아티케를줄 수도 있는 관계고 네. 그것은 사실은 로비의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어, 이게 지금 무역 갈등이라는 것은 경제 논리에 이어지는 거 아니고 정치 네.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로비의 포인트를 삼고 우리 서로 간에 교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미국의 석유를 산다는 최근, 최근 대만에 나온 뉴스 중 하나는 미국에 석유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대만이 네. 대만이 응. 대만이 왜냐하면 미국 미국의 어떤 흑자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고 아 경제 안보망 같은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 석유를 수입하겠다는 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트럼프의 석유 정책에 또 네, 발맞춰 주네요. 호 네, 발맞춰 주네요. 아무래도 스키나 네. 네.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네. 더 위험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아 것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기 아,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기도 네. 하고 미중 갈등이 생기면 가장 위험한 지역 타이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에 나서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모든 걸 정치 경제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음. 때문에 정치적인 우리나라는 이제 아울리치 정책이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들 네. 접근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피고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이슈가 생기니까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막아놓으면 네. 아, 굉장히 좀 빨리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뭐 일기 때도 그랬는데 트럼프 당선이 바로 한미 FTA 재개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걸 재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앉아야 된다면 지금 당장 자동차 뭐 당장 반도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이풀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 사실 이제 반도체는 미국 내 아직 반도체 생산 시설이 네. 기반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 바로 뭘 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자동차는 사실 트럼프가 러스트 벨트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테슬라라 이런 쪽을 육성을 또안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약화시키면 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네. 보조금을 떨인 대신에 이제 관세를 높이면서 다른 나라의 경쟁을 좀약화시킬 것이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제 그게 한미 FTA 제업상이겠습니까? 예, 그게 제업상이라고 네.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미국 내 보조금을 줄이면서 아그 관세를 높여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은 정치, 뭐 그다음에 경제 안보 예.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로비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laughs> 네. 입장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무역수지 흑자가 쌓이게 되면 특히나 최근 환율 조작국 이슈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환율로 또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율 조작 지점 같은 것도 피할 수 있는 어떤 환율 정책 같은 것들 시장 위주의 환율 정책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피면서 우리는 뭐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는 아, 그런 경제 정책을 피하다다고좀 네. 명확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렇고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종환 교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전공법 말고도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또 다양한 전략을 취하니까요. 우리도 뭐 정치적인 부분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 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